지금부터 하는 이 TCC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그 TCC에 대한 댓글에 대한 답변이야. 내가 지난 1월에 EBS 수능 특강 시작할 때, 수특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필기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필기의 원칙. 그때 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모든 문법은, 그러니까 EBS 수특을 포함해서 인강교재, 모의고사, 학교 뭐 부교재, 여러 가지 니네가 보는 모든 책에서 문법은 전부 다 녹색으로 필기를 해라. 왜냐면 우리가 주제문은 늘 빨간색으로 하잖아. 그 다음에 반주제는 늘 뭐로 하냐면 파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항상 오렌지색으로 해라. 이거를 1월에 EBS 책을 딱 시작하면서 그때 내가 필기 원칙을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영어 책에서 모른다는 다 오렌지색으로 해놔. 그리고 모든 지문의 주제문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해놔. 그렇게 해놓으면, 필기의 원칙을 해놓으면 지금 이 시점에, 한 4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 고12 때 공부한 건 버리고 고3 때 공부한 영어 책과 참고서만 딱 싸놓고 났을 때 어느 날날 잡고 1년 동안 내 눈앞에 나타났었던 단어는 내가 오늘 한번 다 정리한다 싶으면 그 책에서 단어는 오렌지색으로만 필기를 했으니까 모르는 단어 뜻은 오렌지색으로만 필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 그러면 그 책을 안 읽어봐도 실제로 있지 않아도 색깔만, 오렌지색만 이렇게 작구만. 아, 내가 이런 책 했었지. 이렇게 해. 단어가 정리가 된다니까. 그렇게 일회독으로 단어를 먼저 우선 눈으로 봐. Watch 해. 알았어?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수능 보기 전에 내가 1년 동안 봤었던 모든 책의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이번엔 처음에는 그냥 보기만 하고 뚫어지게 쳐다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는 거냐면 대학 노트. 대학 노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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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가져 있고 여기 이렇게 스프링돼 있는 이런 노트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선 이렇게 가 있는 거. 그걸 하나 산 다음에 하루 딱날 잡고 오늘은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단어 그거 오늘은 내가 두 번째로 정리한다 하면 뭐 그거는 뭐 스타벅스나 커피비 이런 데 가도 좋아. 그리고 이어폰 꽂고 그건 그냥 단순 작업이니까 간식이 꼭 있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딱 하면서 펜 펴고 오렌지색 딱 봐가지고 저번에 한번 이 단어 딱 봤더니 이 단어 따로 뭐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단어는 좀 자신이 없네. 그거를 한번 쫙 적어봐. 하루 날 잡고. 그러면 한 2, 30페이지 정도 나오겠지. 다 적은 다음에 니네가 적은 걸 다시 한번 봐봐. 꽤 많은 단어들이 겹치고 있는 게 있었을 거야. 그 단어들이 1년 동안 너희들을 괴롭혔던 단어들이지. 그리고 그 단어들이 이번 수능에 또 나오면 너희들을 또 괴롭힐 거야. 그렇게 단어는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지금이 10월인데요. 지난 1월부터 저는 이런 필기 원칙으로 필기를 하질 않아서 이 자료가 없어요 하는 애들인 경우에 늦었다고 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그럴 때 절대 좌절하지 말고 그냥 지금 시작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하루 동안 형광펜 다 써버리니까 거니까 필기구 저기 문방구에 가가지고 니네들이 딱 이게 색깔 우선 정해. 정한 다음에 정말 질 좋은 형광펜 하나 딱 사. 어?
오렌지색 하나 딱 사. 산 다음에 책상이나 독서실 책상 위에 1년 동안 공부한 교재 쫙 올려놓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이제부터 그 책을 딱 이제부터 보기 시작해. 전부 다 전권을 다 보는데 그거 그 책에 있는 걸 읽으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봐가지고 이거 모르는 단어인지 아닌지 내가 공부했었던 페이지에서 내가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냥 허연 페이지 그냥 스킵하고 공부한 페이지인데 딱 보면 공부한지 알잖아. 공부한 페이지인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단어 모르겠네. 그 단어만 하루 날 잡고 형광펜만 쳐. 하루면 돼. 하루면. 알았어? 하루면 된다고. 그 전에 못했더라도 해 지금. 그러면 솔직히 야 영어는 단어가 진짜 중요하잖아. 1년 동안 공부했었던 단어 그 전에 이렇게 정리했으면 제일 좋은데 못했다고 해도 하루에 정리 좀 하라고 이거. 그 다음에 주제 빨간색 반주제 파란색 치는 건 선생님이 EBS를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까지 전지문을 강의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52개 지문만 모아서 하잖아. 만약에 EBS를 처음부터 선생님 걸 못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52개 지문만 좀 하면 그래도 어려운 건 우리가 다 하잖아. 알았어? 그렇게 해서 주제 반주제는 좀 커버를 좀 하고 문법. 이 문법도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인강 선생님들이 했던 거 읽어봐야 이게 문법 내용인지 아냐? 딱 보면 뭐 형용사 부사 써 있고 뭐 이렇게 구조도 그려져 있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 날 잡고 한번 쫙 하란 말이야. 날 잡고 대학 노트에다 한번 쫙 모아놔. 이렇게 모아놔. 알았어? 딱 모아 적어. 적으면 한번 정리하는 데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거야. 알았니? 근데 두 번째 다시 볼 때는 훨씬 짧아질 거야.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해. 지난주 얘기한 거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봐. 지난 1월 달에 매년 고3 애들하고 재수생, N수생들을 만나면 1월 달에 만나는 아이들 얼굴을 딱 보면 매년 선생님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그 몇 월 달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몇 월 달엔 이렇게 돼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아이들의 미래가 보인단 말이야. 선생님은 맨날 수능을 보니까 수능하는 애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야. 지난 1월에 킹콩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었어. 필기의 원칙을. 모든 책의 문법은 녹색, 주제는 다 빨간색.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이거야. 이렇게 안 했다고 해도 오늘 당장 해버려 이걸. 그래서 올해 수능 잘 봐보고 내년에 대학교 가서 학원에서 뭐 알바를 하거나 과외로 애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동생들이 이제 고3이 되거나 이런 동생들이 있으면 걔네들한테 이거를 지키면서 수험 생활을 해야 네가 막판에 정리가 잘 돼서 훨씬 좋을 거야 라는 얘기를 진심을 다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 내가 지난 1월 달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를 계속 말하면 잔소리 같아서 내가 많이 하진 않았는데 분명히 내가 이 얘기는 했었어. 이렇게 못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날 잡고 한번 쫙 잡아 하면 할 수 있어. 한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할 수 있어. 알았지?